낭독 있겠습니다. 여강은 문경 지회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담수의 헌정 전문. 우리는 사라져가는 전통사상을 천추만대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찍이 유림홀로 재현들어 뜻을 모아 담쇠를 결성하였다. 우리 민족문화의 전통사상은 살아 숨쉬는 결의의 역사요 5천년을 면면이 이어온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이다. 광복 후 밀어닥친 서구문명은 고유한 전통사상을 승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물질문명의 초종과 옛것에 대한 맹목적 부정으로 인간성 상실의 위기를 불러왔다. 유구한 전통사상의 뿌리는 인간 본성에 터잡아 오랜 세월에 걸쳐 갈고 다듬어진 민족의 정기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담쇠의 창립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천 강령을 준수한다. 실천 강령 1. 우리는 담쇠의 이념을 바탕으로 도덕성 회복운동의 모든 영역을 결집하여 전통사상의 기본 윤리가 뿌리를 내리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저마다 도덕성을 지니고 태어남으로 우리 담수인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의, 염치, 덕목을 배워 생활화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우리는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수준 높은 질서가 따르지 못하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으므로 사회 경을 바로 세운 데 앞장선다. 1. 우리는 유림으로서 자긍심과 시대적 사명을 자각하고 적극적인 후진 지도와 사회 참여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2006년 10월 18일 사단법인 담수회.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상금례를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1년 만에 광석을 중심으로 받으셔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 경례로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반갑습니다. 예,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정학 담수회장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멀리서 각 지회에서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취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 담수회 역사가 그 한 60년입니다. 1963년 10월 10일에 이제 창설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돌이켜보면 그 60년간에 우리나라가 매우 발전했습니다. 그 발전하는 그 정신적 기조가 우리 자신이
자고 하기에는 남수의 정신도 일부가 있었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우리 담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같이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뭐가 좀 바꿔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주장한 게 온고 창신입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이라든지 삼성 같은 데도 온고 창신을 했기 때문에 물질문명이 발달하는 거고, 경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많은 발전을 해서 오늘 우리나라가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런 모든 걸 볼 적에 앞으로 우리 담수회가 더 열심히 해서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고 우리나라 사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를 만든 대로 기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중간에 각 지회 몇 군데 돌아봤는데 각 지회에서도 활동하시는 게 보통이 넘습니다.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당초의 전체가 대한민국의 획을 걷는 그런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는 좀 그만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념적으로 그건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공산주의가 나올 적에 보수니 진보니 이걸 갈라가지고 했는데, 국가 발전에 과연 어느 보수가 기여를 했느냐 진보가 기여를 했느냐 이래 따져볼 적에 진보 보수 개념은 없어야 된다. 앞으로 담수회가 중심이 돼야 안 되겠나, 그래서 온고 창신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담수회가 발전하고 국가 발전에 뭔가 이바지하는 하나의 정신의 주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회에서 오늘 오셨는데 지회를 몇 군데 가보니까 참 잘하고 계시대요. 흐뭇했습니다. 본회도 지회에서 하는 것만큼 따라가도록 노력할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노력해서 좋은 담수회가 되고 국가 발전에도 뭔가 획을 긋는 담수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멀리서 오시면 고맙고요. 뭐 인사 말씀입니다만 모두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라도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안건심에 앞서서 2024년도 새로 지회장으로 선임되신 지회장님들께 선임장을 이 자리에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하 지회장님. 앞에 선임장 서단법인 담수회 봉하 지회장 강신철, 서단법인 담수회 봉하지회 2024년 1월 19일 정기총회에서 봉하지회장에 선출되었으므로 선임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4월 16일 서단법인 담수회 회장. 담수 발전입니다. 고맙습니다. 서동인 담수의 합천지회장 윤병갑, 3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담수의 고령지회장 박종호, 3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지회장에 선임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담수회 상주의 지회장 조성도, 3월 20일 정기총회에서 지회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담수회 밀양 지회장 박두환, 3월 20일 정기총회 지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서동민 담수의 영주지회장 이정태,
3월 27일 지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사단법인 담수회 영양지회장 장민호 3월 22일 지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예, 지회장 금년에 새로 선출되신 지회장입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회의자료는 6페이지입니다. 제1호 의안 임원 보선 및 운영면 후처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정할게요. 네. 심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개 안건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제1 안건이 임원 보선 및 운영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겠습니다. 예, 6페이지입니다. 제1호 의안 임원 보선 및 운영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간에 보면은 임원 선출은 총회 기능입니다. 그 총회를 대행하는 것이 오늘 대의원 회의입니다. 우선 그 부회장님이 두 분이 지난 4월 25일 작년도 4월 25일 대의원에서 선출된 두 분 중에 한 분은 별세하고 두 분은 사임을 하셨습니다. 문서로 사임을 해서 오늘 이제 부임자를 하는데 사실 부회장님을 맡으실 희망자가 잘 없습니다. 저들이 뭐 여러 군데 알아봤었는데 오늘 보선 대상은 정재일 현재 이사로 활동 중이시고 1956년생입니다. 청두정씨고 경일대학교 교수로 정년퇴직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담수의 23대 24대 회장을 역임하신 정원영 선생의 승계회원으로 담수의 활동에 열심히십니다. 정재일 이사님을 부회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두 분이 또 있습니다. 이사는 유일라 이사께서 자문위원회 강사로 선임되면서 이사직을 사임을 하셨고 정재일 이사가 부회장으로 선임되면 자리가 빕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 두 분은 최영호 이사님 경주인인데 49년생 대권행에서 지점장과 주요 보직을 맡고 퇴직하고 특히 춘추의 이사 그리고 박약회 대구 한교 장리 여러 가지 의림 활동에 열심히십니다. 두 번째는 김병영 이사님이신데 달성세이고 성김씨입니다. 동문사람을 운영하고 있고 한응당 선생 기념사 앞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재일 이사님을 이제 부회장으로 선임을 하고 최영호 김병영 새 이사님을 오늘 선출하는 겁니다.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한 게 있지만 오늘 총회를 대행하는 대의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찬성합니다. 저창합니다. 이 없죠. 가결되었으면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영위원 요청입니다. 운영위원은 이사의 의견을 거쳐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사회를 별도로 하기보다 오늘 이 자리에 이사님들이 100%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회하고 겸해서 또 정간에 보면은 기타 주요 사항은 총회나 대의원회에 상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운영위원 두 분은 지금 현재 운영위의 정수가 50명인데 현재 30명입니다. 그 30명 중에 오늘 두 분을 선출하도록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의원은 달성세이고 순천입니다. 목욕골에 사시면서 경기도 지역에서 공기업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기양을 해서 대구 유림 활동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진대 위원인데 56세는 안동세이고 어성김입니다. 우진종합관리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유림활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위촉을 봉사해 주기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촉 대상은 이사의 의견이지만 오늘 함께 하니까 함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위원 두 분도 운영위원 두 분 박정규 씨하고 김진대 씨를 추천을 했는데 가게 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예, 그렇죠. 가게 되면 선포할까요? 예. 예. 두 분의 운영위원 위촉을 위촉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재일 신임 부회장님 나와서 인사하겠다. 얼굴 한번 보이고 나가. 정원용 전 회장님의 승계회원이십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재일입니다. 앞으로 회장님 모시고 선배님들을 받들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영호 이사님 이제 나와서 얼굴 한번 보이시죠. 김병영 이사님은 오늘 뭐 회사 사업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영호 이사, 예. 대구 유림의 아주 중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주인 최영호입니다. 그 담수의 발전을 가지고 이득을 조금이라도 미래기다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대치 이성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운영위원은 인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안, 회장 상장. 두 번째 이안은 제 2호 이안을 상정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호 이안은 2023년 회계연도의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정하겠습니다. 예, 정관에 보면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 의견을 첨부하여 사업 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와 다음 대운회에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2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작년에도 3월 25일 날 대운을 했습니다. 우선 결산 심의하기 전에 감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석 간사님 감사 보고.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 김규석입니다. 지난 7월 24일 날 본내 사무실에서 감사 최창범님과 같이 두 분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보고서 사단법인 담수회의 정관 제25조에 따라 2024년 1월 24일 2023 회계연도 결산감사를 실시하고 1. 2023년도 주요 사업 추진 사항 2.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 3. 2023년도 수익과 지출 내역부 4. 2023년도 지출 증빙서 5. 2023년도 자치단체 보조금 정산 보고서 6. 담수회의 금융거래 계좌 등을 성실히 확인한 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면서 지난해 집행부가 주요 사업들을 열심으로 추진한 사항들이 아름다운 미담으로 보여서 몇 가지를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담수의 본관과 별관의 형광등 조명 설비를 LED로 교체하였고 둘째로 노후 건물은 누수와 침수 등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대책을 시행하였으며 셋째 평생교육원과 서예실 등의 음향설비, 컴퓨터, 냉난방설비를 취약한 재정사정으로 회장께서 현물로 협찬하시고 네 번째
정부 보조사업비 관리 시스템 시행으로 지역의 많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보조사업을 포기하는 추세에서도 당수의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 것 등은 박수로 격려를 할 수 있는 사례라 생각하면서 감사 보고에 가름합니다. 사단법인 당수의 감사 김규석 최창근 감사합니다. 16페이지에 결산 내역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8,034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하니까 3억 7,623만 원, 98.9%를 집행했습니다. 보조금이 1억 2,170만 원, 수입대 1억 보조금은 자치단체 대구 광역시 경상북도 대구 광역시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4개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겁니다. 100% 다 납입이 됐습니다. 그 자체 예산은 2억 5,864만 원 중에 2억 5,453만 8천 원 98.4%로 납입돼서 내용은 유의미가 같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 수입이 약 6% 1,530만 원 100% 납입이 됐습니다. 회비 수입이 26.2%인데 예산이 5,840만 원 중에 결산은 6,645만 4천 원 13% 계획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결산 내용을 보고 들으셨지만은 제가 해보니까 그 수입이 적어가지고 지금 그 총무처장님하고 수위가 후원회를 조직해야 안 되겠나 할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고 뭐 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 결산 내용은 18페이지부터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각 예산 현황목별로 아주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방식은 관청에서 특히 대구시 예산은 방식 그대로 적용을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예. 특별한 의견은 뭐 의견이 계십니까? 통과시니까요. 예. 결산 보고를 보고서를 채택한 걸로 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3호 이하. 3호 이하는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이 사업 계획을 한번 들어보시고 모처럼 모이셨으니까 뭐 좋은 것 또 건의하실 거 있으면 서슴없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하겠습니다. 이제 3호 이한 2024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에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고 창신을 모토로 그게 맞춰서 여러 가지 우리 담수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모든 회원이 즐겁게 참여하는 담수회를 만들자. 그리고 모든 사업가, 활동가, 재정이 모든 회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는 그런 담수회를 만들자. 그리고 새로운 전통과 문화를 키우는 그런 유림 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선도하는 담수회를 만들자 가는 것이 회장님의 운영 방침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특히 중점 추진 방향은 각종 회의와 행사가 많습니다. 품격이고 내실이는 각종 회의와 행사를 추진하고 두 번째 각종 발간 사업이 우리가 담수 해지라든가 담수기 기타 수시로 발간 사업이 있습니다. 유학의 이해와 유림 활동에 도움주는 발간 사업을 하자. 그리고 평생 교육 사업이 우리가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 청소년 인성 및 예절 교육에 보완하는 우리 담수회가 되자. 네 번째, 담수회가 존재 가치가 있는 유림단체로 윤리, 도덕, 선양과 전통문화 전승 활동을 내실화하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 재산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건물이 30년 이상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의 안전관리 그리고 재정을 엄정하게 하고 회계 운영을 엄정하게 하자는 것이 우리 또 회장님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산하 조직의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그리고 담수회가 생도감 있는 담수회가 되자 하는 것이 또 회장님의 방침, 이 방침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44쪽부터 있습니다. 행사 추진사항 그리고 회의 운영 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뭐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간사업 담수회기와 담수지 발간 평생교육사업 또 문화교실에 7개 반이 있습니다. 서예반, 음악반, 부역반, 한시반, 한문고문반, 한문경서반 지금 상공유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수회원들이 한 300여 명이 문화교실에 등록을 해서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강의를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대학 잘 아시다시피 수요 오전대학, 목요 오전대학, 금요 오전대학, 금요 오후대학 네 개 대학에 한 700명 정도 한데 지금 현재 한 700명 정도 됐는데 개강할 때 665명이 등록을 이제 현재 한 700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모임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강의를 받고 또 수시로 현장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서미 예절교육 학생 단계의 예절교육은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대구시의 각 중고등학교 희망하는 학교에 우리 담수 예절교육 봉사단 강사를 3일 1조로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인성교육 경상북도 교육청으로 지원받아서 역시 경북지역 희망하는 학교에 우리 담수 평생교육 봉사단을 파견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윤리 도덕 선양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유림단체 그리고 지혜의 우리 담수의 평생교육 봉사단 강사를 파견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전승사업입니다. 해마다 해오는 전국 한시백일장 역시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 금년에도 22회 전국 한시백일장을 예전과 같이 아영로에서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22번째 하는 담수의 서해 전시회를 지금까지는 저 서해 전시회를 경상북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금년에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여러분 삭감이 돼도 담수의 자체 사업으로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영염사 한시회 요것도 금년에도 지난 3월에 1차 한시회를 했습니다. 역시 아영염사와 협력을 해서 한 자체 한시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쪽입니다. 유림 지도자 육성 사업이라서 역시 경상북도에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임원진을 1년에 한 번씩 경북 지역 명소나 유적 문화유적지를 찾아서 정면 인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듣고 현장 탐방을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올해도 세 차례 하는 걸로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수의 영속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회원 압축 운동 계속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젊은 중장년 유림 그리고 여성 유림 특히 전통 육아의 후진들 젊은 후진들을 담수회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유림 단체에 영입할 수 있도록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좀 전에 해당 인사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우리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회장님한테 의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습니다만 후원회 조례 저기 규정도 만들고 해서
한 3천만,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만 안정적으로 현재보다 후원금이 답지되면은 안정적으로 자체 사업 계획도 할 수 있고 또 재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겠는데 이러면 한 100만 원씩 30명 정도 아니면 200만 하면 15명만 하면 되고 또 300만 원, 500만 내신 분 있으면 더 들어줬습니다.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혹이나 우리 담수의 임원 중에서도 그리고 각지의 독지가들 중에서 우리 담수회가 60년 된 담수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되고 제일 크고 또 활동을 아주 알차게 하는 담수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애착을 가지신 분들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그 태고에 보도를 했습니다만 우리 담수회가 50년 전에 장학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장학금을 그 당시 지급 받은 장학생들은 전부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그중에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는 분 그리고 언론으로 활동하는 기타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담수회 앞으로 후원회를 조직하는데 참여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연락을 한번 취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 지난달에 담수회 장학생 출신이 언론인 한 분이 스스로 왔었습니다. 자기가 담수회부터 장학금 받는데 꼭 50년 전에 그런 담수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함께 참여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 하는 의사를 전하고 갔습니다. 후원회 조직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해양 안전관리 좀 전에 보고드린 것 같이 하여튼 해양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평생교육시설을 첨단 시설로 교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 엄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관리 우리 담수의 홈페이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몇십 년 동안 운영을 못해왔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가 지난 연말에 재건을 해서 나름대로 저기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안방에서 실시간 담수의 활동사항을 볼 수 있도록 담수의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수의 홈페이지 주소는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재건을 하면서 과거와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DAMSU 담수 ORG로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관리 지금 우리 담수의 사무처는 사무처 요원들이 컴퓨터를 상당히 그래도 실력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원관리를 엑셀라 해가지고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회원관리를 엄정히 하고 또 평생회원 특히 그 지혜회원 그리고 임원진 연구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활동을 지원을 가급적해서 지혜활동이 아주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밤주 지혜 행사에는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담수에서 임석을 해서 지원할 격려를 하도록 그렇게 금년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 사업계획은 총회 승인 사항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대의원님들 의견을 묻고 의견을 해서 금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지혜 실적 평가할 때에 이 골고루 좀 나눠서 나눠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하시는 그런 거의 좋은 지혜는 주로 이런 경향인 것 같은데 좀 이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기 안동기 회장님이 그 다음에 담수의 신규 회원 그 실적 평가에 상금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회비 들어오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고령 지혜가 사실 3년 연속 1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신규 회원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회비가 신규 회원은 다음 본회의 납부하면 회비가 연 2만 원이고 일반 회원은 연 2만 원입니다. 그런데 2만 원 계산해서 납입하는 액수가 제일 많은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새로운 명단을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고 앞으로 이제 엄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사항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까?
쓰신 걸로 보고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네. 사업계획은 가결된 걸로 감사합니다. 4호의안 이어서 4호의안 24년도 회계 24회계년도에 예산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년의 예산은 작년에 3억 8,033원보다 94.3% 되는 3억 5,8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작년에 1억 2,17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억 750만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예산이 1,5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대구 교육청에서 좀 저게 늘어나고 그래서 하여튼 금년 예산은 보조금 때문에 좀 감해졌고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이 좀 줄다 보니까 작년도 자체 예산 2억 5,864만원 중에 금년 2억 5,130만원 97.2%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수입 예산은 재산 수입 임대료와 이거는 팔도시당 임대료입니다. 1층에 있는 재산 운용수 이거는 우리 담수의 앞에 약재식당 앞마당에 세를 받고 있습니다. 450만원을 받고 있고 그 외 450만원은 우리 담수 해관에 강당이나 회의실을 빌려주면은 유림단체라든가 종친에 빌려주면은 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경비에 얹어서 2,240만원 이렇게 편성해 작년보다 한 46%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비 수입 4분의 1 주도 됩니다. 회장단 이사회 회원회비 운영위원 이렇게 해서 6,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는 5,840만원입니다. 한 작년보다 7% 정도, 8%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지혜분담 수입은 2,840만원, 작년 2,544만원인데 작년 예산보다 작년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2,840만원, 11%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11% 정도 역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수입 6,900만원 내려서 작년에 6,620만원이었는데 작년 수준 비슷하게 평생대학의 기여금을 300만원 더 작년보다 높였습니다. 그래서 약 평생교육 수입이 27% 그리고 후원금 수입 좀 전에 말씀드렸지 우리가 3,3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담수에 후원할 수 있는데 근데 담수에 후원하는 기업이나 개인 그 단체에는 우리 담수에서 담수지에다가 가급적이면 광고를 해줍니다. 후원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가급적이면 담수지나 담수해보에 앞으로 광고 홍보를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 잡수입 2월 동안 예금이자 등 잡수입 3,550만원 작년보다 이게 57% 준 것은 보고를 잘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1년 예산이 한 3억 5,800 이쯤 되죠? 네, 80만원 80만원 이걸로 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빠듯하니까 후원회를 잘 조직해가지고 했으면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안에 뭐 별 이익 없으시지? 예, 동의합니다. 예, 예산안 통과,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예, 다시 그러면 7페이지입니다. 제5의안입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죠. 지금까지 아무 그 근거 없이 하던 거를 이번에 그 사무처장님이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백생제학원 대학교 운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좋은 말씀 있으면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합니다. 사단법인 담수에 담수 평생교육원 설치 운영 규정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모든 자료를 담수에 40년사, 50년사 찾아봤습니다. 2001년 11월 13일에 특화 여성계약 규정이 제정되어 시행해 왔습니다. 이거는 6개월 과정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2006년 11월 30일에 담수 아카데미 운영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담수 특화 여성계약은 2005년까지 하고 2006년도는 담수 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이거는 우리 강남을 임대 형식으로 외부 기관에서 와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담수에다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 오다가 2009년 3월 4일에 담수 평생대학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구 동부교육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이때 이제 우리 지난번에 있던 그 담수 평생대학원으로 개원을 해서 유달선 원장 그리고 김향자 원장님 두 분이 2009년 3월 4일자로 임명이 돼서 지난 2월 말까지 만 15년 동안을 두 분이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이 평생대학원은 명칭도 그렇고 우리 담수에 특별한 근거가 없이 하여튼 15년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교육청과 항상 그 충돌이 있었고 교육청에서는 대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마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대학원으로 명칭을 하면서 원장이라 하고 원가들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들면서 대구 교육청의 안에 맞도록 담수 평생대학으로 본치고 그리고 원장은 학장으로 그리고 원감은 학감으로 해서 지난 3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대의원회가 늦어서 규정을 지금 만듭니다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근거 규정이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강행대로 운영되어 왔는데 그리고 15년 동안 해오던 유달선 원장 김향자 원감님께서 지난 2월 말일자로 후진을 위해서 사임을 하셔서 우리가 그분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공로패를 수여하고 보내시고 새로 두 분을 학장 학감을 이촉을 했습니다. 두 분 학장 학감은 학장님은 김선웅 우리 부회장으로 있던 분인데 지난 연말에 부회장을 사임을 하고 또 대구 가톨릭대학에서 평생대학 학장님을 하셨고 또 이 분야에 아주 식견이 높으신 노래입니다. 그래서 학장으로 위촉을 하고 그리고 학감은 대구시에서 동장과 구청에 간부로 있던 분을 학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는 원장 원감을 임명을 해서 본인이 사표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이 두 분이 저기 봉사를 해오셨는데 주로 이번에는 학장 학감을 임기제로 했습니다. 2년 임기제로 해가지고 언제든 연임할 수 있고 또 잘 못하면 운영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기가 끝나면 임기가 종료되니까 그렇게 임기제로 바꿨습니다. 내용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목적 설치 운영 뭐 생략하겠습니다. 소재지 생략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담수 평생 교육이나 교육 대상은 법인의 회원으로 반대 담수 회원으로 되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 학습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학습 신청을 하여 학습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 담수 회원이야만 우리 담수의 교육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 기능을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평생교육원 재정 평생교육원의 재정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의 지원금 자치회의 기여금 자치회비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지금은 담수 평생교육 문화교실 평생대학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사 수당은 대구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운영 경비는 자치회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고 그리고 다음 수에 여러분들이 내는 회원 회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청사를 운영한다든가 전기료를 낸다든가 뭐 세금을 낸다든가 음료수를 공급한다든가 청소한다 이런 경우에는 담수에서 담수 회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제7조 관리 운영 시간이 되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담수 편성용이라 원장은 법인의 회장을 당면직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원장이 담수의 담수 평생계약원 원장이 원장으로 해서 사실상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평생교육위원회 원장은 법인의 회장 그러니까 담수의 회장이 당면직 회장이 되고 원장이 되고 담수의 문화교실 그리고 담수 평생대학으로 구분하여 관리 운영한다. 문화교실은 7개반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문화교실은 교육기능별로 회장이 1년 단위로 임기제 전임 강사를 유축하고 각 교실별로 강의실 회가 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급인 사무처에서 관리한다. 예를 들어 한문 경서반, 구역반, 뭐 서예반 이런 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대학 이 담수의 2층 2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평생대학은 회장이 2년 임기제의 학장과 학감을 요청하고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학장이 각 요일별로 대학을 편성하여 각 대학별로 학장이 편성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전문 강사를 초대할 관리 운영한다. 지금까지 해오는 방식입니다. 단지 학장과 학감을 전에 원장 원감 같이 하지 않고 임기제로 2년에 한번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평생대학의 사무는 회장과 지휘를 받아 학장 책임으로 학감과 분담하되 서로 비밀 협력하여 수행한다.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학기는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교실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라고 평생대학은 3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사 봉사료 평생교육의 교육계획에 따라 강사로 위촉되어 출강한 강사에 대한 법인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소정의 강사 봉사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문화교실과 평생대학의 사정으로 임시로 초빙하여 출강한 강사 봉사료나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강사 봉사료는 각 자치 예비로 보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문화교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는 대구시보다 지원받는 강사료는 출강을 안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 예비로 지금 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치 활동 평생교육은 문화교실을 각 교실과 평생대학과 각 대학별로 자치회를 조직하여 자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회장의 총괄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치의 재정은 평생대학의 자치의 재정은 학장이 각 대학 자치회와 협의하여 매 학기별로 자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되 학기별 자치 예산과 결산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각 대학별로 공지하여야 한다. 평생대학 자치의 재정은 자치 회비와 찬정업을 재원으로 담수의 명의의 금융계좌에 예차해 관리 운영한다. 평생대학 자체의 회계는 학장이 각 대학 자체와 협의하여 사무처장을 경유와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평생대학의 자치회비는 학장이 향년도 말 정산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잉여금은 각 대학의 자치회와 협의하여 정부 또는 일부를 후원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치회비가 나오면은 하여튼 평생대학원에서 100% 집행하고 뭐 파티도 하고 막년회도 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 잉여금이 있을 때 담수에 큰 집이 살아야 되니까 담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봉사활동비 예, 뭐 기여금 예, 기여금 비영리 법인의 재정 여건을 강화하여 각 자치에는 매년 법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평생교육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법인을 기여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감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담수 평생교육대학원은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평생교육의 업무와 재정 등에 관한 감사는 법인의 감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10조에 넣었습니다. 10조에 주운영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이 규정 제정 이전 2018년 8월 16일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이 발급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증가 관련한 사항은 이 규정 시행과 함께 승계한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2002년
11월 13일 제정 시행하는 사단법인 담수의 부설 특화여성대학 교정과 2009년 11월 30일 개원한 담수 아카데미 및 2009년 3월 4일 개원한 담수 평생대학원은 폐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 담수 평생교육원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제일 가는 명품 시리어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네. 설명 다 잘 들으시죠? 네. 부가 설명을 하면은 평생대학원을 평생대학으로 명칭이 개정되고 이 평생대학을 담수의 직영체제로 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뭐 독립체제도 아니고 직영체제도 아니고 이런 걸 직영체제로 하면서 교육 내실을 확실히 좀 기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은 말씀 있으면 이 얘기 좀 해주시죠. 없습니다. 이대로 통과시킬까요? 예. 네.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 보고드린 같이 평생대학원 운영 규정 제정과 동시에 학장 학감을 새롭게 위촉을 했습니다. 보고돼서는 김선웅 학감, 김현주 학감 아버지에 쓸 수 있어요. 별도 인사 드리고요. 경례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이제 학장님은 안동 출신 52년생입니다. 강산님치고 가톨릭대학 평생교육원 현재 명기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주 학감 62년생이고 대구생입니다. 김해 김치고 대구 강릉 산하에서 간부로 활동해 왔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예. 그 다음 12페이지 담수에 관한 보수공사 및 시설 장비 보강 사항입니다. 지난 연말에 작년도 예산을 절약한 인력금과 금년도 예산을 땡겨서 작년 장마철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침수되고 누수가 돼서 층마다 물이 샜습니다. 이걸 지난 연말에 2천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비도 보강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무처에 필요한 PC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3층 강당 빔 프로젝터 그리고 3층 강당 음향설비 그거는 좀 전에 감사 보고하셨습니다만 회장님이 현물 협찬을 했습니다. 예. 금년에 했는데 감사 보고 때는 작년에 했는 경비인데 한 600여만 원을 회장님이 현물했는데 금년에도 액수가 한 920만 원 정도를 회장님께서 현물 협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정상 이렇게 뭐 이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공지사도 막 3차자이 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같이 후원의 투쟁 강상 하여튼 나름대로 후원을 한번 저에게 해보고 있습니다. 100만 이상 후원금을 내신 분들은 한 30명 정도 상한선을 한 30명 정도 해가지고 후원을 만들어서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앞으로 담수회에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영속적 발전을 위한 상 역시 회원화 충원도입니다. 젊은 유림, 여성 유림, 전통 육아의 보존들을, 구성 부진들을 하여튼 유림단체에 많이 영입할 수 있도록 다른 유림단체와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연초에 회장님 명의로 각 문중의 종손을 중심으로 한 종친의 회장들, 이런 분들께 사항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분들의 예, 문중의 후진들을 유림단체에 많이 좀 참여시켜달라 하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릴 것이 담수회는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다 보니까 회원회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회원회비가 내기는 내시는 내도 너무 늦게 됩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적게 사용했는데 금년에 1월달에도 담수회 통장에 잔액이 없어서 이제 부회장님 몇 분하고 한테 회비를 빨리 내달라고 막 저기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구도가 나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회원 예비를 상반기 중에 납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원 예비, 회원 예비, 각 위원회 예비, 또 지혜 단체 예비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납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식적인 보고사항하고 공지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담수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내용인지 좋습니다. 총회를 대행하는 자리니까 누구든지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수의 회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님들, 사무처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약간 말씀드릴 사항은 담수 평생교육원 설치 운영 규정을 오늘 여기에서 부의해가지고 통과시켰는데 이런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재정 문제도 있고 교수 문제도 있고 이제 사전에 좀 그 회원들한테 좀 배부를 해서 이런 걸 할 때 그것도 해서 와서 시민회수제는 더 좋은 안건이 되지 않겠나 막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24년도 회계연도 예산 편성 내역이 있는데 수익 예산에 보조금 예산을 포함을 안 시켰어요. 이 보조금 예산을 포함시켜가지고 수익과 지출이 똑같아야 되는데 수익 예산을 뒤에만 지출에만 포함시켰는데 이것도 예산을 포함시켜가지고 보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저 4개 기관인 대구시, 대구시 교육청, 또 경상북도, 경상북교육원 4개 기관에 지원받은 돈이 얼마냐 하면은 1억 750만 원입니다. 이거 분발해서 좀 더 얻으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는 당수에 이 큰 그 기관이 뭐 체면도 안 돼요, 이거는. 어느 단체 한동훈 내가 받아도 이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뭐 진성이시 대종회에도 운영하고 사단법인 동원회도 운영합니다만 노력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액이 많이 증액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금년도는 뭐 좀 할 수 없을 거예요. 추경에 안 되고 작년 예산은 30%를 감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거 감해서 지원해 준 게 있어요. 보니까 23년도 1억 2천 170만 원, 24년도 1억 700만 원 이렇게 30% 감했더라고요. 네, 올해는 어려울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거 서둘러야 됩니다. 금년도 8월부터 쫓아댕겨야 돈을 좀 더 얻고 하지. 이 큰 담수회가 돈 1억 받아가지고 뭘 한다고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예. 저도 못되게 했었던 힘을. 예, 앞으로. 예. 예산 확보하는데, 금년에도 마침 그 도에서 가서 노력을 해가지고, 금년 공익 사업비도 100% 확보를 했습니다. 도 실무자들이 왜 대구에 있는 단체에다가 도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해서 가서 뭐, 담수회가 경상북도가 있을 때, 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 담수회가 만들어졌다. 그 담수회는 대구 경북의 정체성을 지켜온 그런 단체다. 설득을 해서 일단 100% 살렸습니다. 상당히 그 형사 강서도 대구에서 하는 걸 경북에서 좀 하라 이래서 사실 그 전국 한시 백입장을 아양릉에서 기획을 하는데 앞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북 쪽에 가서 하는 걸로 그 실무자들은 처음에는 관광이 삭감하는 걸로 상당히 감축을 하는 건데 그걸 100% 반영을 시켰습니다. 내년 우리 저기 자문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담수의 대의원님들 힘을 빌려서 하여튼 경상북도 그리고 대구시는 물론 경북교육청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예. 그 외에 더 좋으신 말씀 계신 분은 뭐 이제 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간이 됐는데 한 말씀 더 붙인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담수회도 새로운 담수회가 되자 이게 제 목표니까 각 지회에서 오신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께서도 이 점 감안하시고 지역에 돌아가시거든 지역 발전에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단체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담수회가 건전하려면은 여러분들께서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4년도 담수회 대회원 정기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